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77년 뱀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. 우리 77년 뱀. 아, 우선, 자, 우리 거북이 도사의 카드를 쫙 펼쳐가면서 좋은 정께를 내주십사. 부탁을 한번 하고. 어디 한번 봅시다. 77년 정사생이네. 정사생 뱀띠. 이달에는 구성판을 보니까 이러네. 남 때문에, 아니,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. 제가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걸 좀 이렇게 미리 알아서 비켜나가고 좀덜 내가 좀 손실을 본다. 요런 의미로 해주는 거니까 요걸 유념해 주기 바래요. 어찌됐든 이달에는 그러네. 응? 어떻든 간에 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, 나 스스로 내가 무언가 실수, 어?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나 스스로 본다. 내 발등 내가 찍는다. 뭐,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응? 자, 그럼 우리 이제 사자성어부터 하나 해봅시다. 열이 박빙이라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왜? 얼음판 위를 걸어갈 적에 이게 참, 이게 깨질까, 안 깨질까, 불안불안한 얼음판 위가 있죠. 얼음이 그냥 아주 두껍게 얼었으면 괜찮은데, 뭔지 모르게 여기 아주 얄팍해갖고, 혹시나 깨지지 않을까. 이 살얼음판이라고 그러죠. 그런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경우다. 이 달이. 응? 해서, 신중에, 신중을 기해서 그 위험함을 내가 당하면은 안 되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이 달은 하여튼, 참,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해 조심을 해라. 요 말부터 드립니다. 자, 우리가 그럼 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면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, 응? 내가 그 삿된 마음을 품지 마라. 이렇게 정도가 있고 옆으로 삐지는 삿된 마음. 뭔가 이득을 조금 더 보자고 내가 슬쩍 요런 마음은, 아, 품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. 그것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볼 수가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우리가 일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허공 보고 내가, 아이고, 내가 왜 이랬나.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죠. 근데 그런 경우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. 내 발등 내가 찍고서,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. 항상 좀 큰일을 당했을 적에,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한다. 당황하면은 그 때문에 더 손해를 본다. 요거. 그래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침착한 여유를 가져라. 요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다면은, 우리가 여러분 그 올빼미 아시죠? 올빼미. 올빼미가 영적인 동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, 이 내가 내 잘못을 했을 때는 무언가 내가 착각을 하고 내가 무언가 아차 요런 경우가 많거든요. 뭐 귀신에 홀렸는지 눈꺼풀에 씌웠는지. 응? 그래서 올빼미라는 영적인 동물을 좀그 조각품 있죠, 조각품. 그걸 아 본인이, 응? 근무하는 막 책상 그 옆에다 장식을 좀 해놓으면 좋지 않나, 이 생각을 합니다. 응? 왜? 그런 에너지라도 바로 받아갖고 조금 내 실수를 줄여야지 좋겠다, 요 생각을 합니다.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응? 자, 그럼 거북도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까? 어디 한번 봅시다. 어디 봅시다. 아유, 땅지! 땅지는 이거야. 모든 걸 갖추고 있다.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, 응? 요것이 내가 그걸 이렇게 뭐 삽으로 파든 포크레인으로 파든 무언가 그 속에 있는 중요한 거를 파는 그 수고는 내가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렇죠? 그것을 좀 생각하고 해라. 다돼 있다. 근데 당신이 할 탓이다. 요 말. 요 말이네요. 자, 그럼 요거 요렇게 해서 옆으로 이제 한번 가보고. 자, 이번에는 돈에 대해서, 우리가 이제, 자,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.
이게 이달에는 분실수가 있어. 분실수는 뭘 잊어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뭐그 내의 이제 그 뭐야 어? 뭐 지갑을 잊어먹는다든가 뭐 핸드폰을 잊어먹는다든가 어? 이렇게 뭔가 내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. 이달엔 그런 게 있으니까 항시 자기 물품 잘 챙기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면은 회사에서는 상사 보면 회사에서는 상사 집안에서는 어른 뭐 이렇게 그 관계가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어? 퉁탕퉁탕 이렇게 다툴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경우가 제일 안 좋죠. 결국은 본인이 하극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하극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라도 자기 책임 회피입니다. 자기 책임 회피예요. 요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달에는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갖고 괜히 쓸데없이 내 돈을 깨질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닐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. 자, 그럼 거북도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? 어디 한번 이달의 돈의 운은 어떠냐? 어디 거북도사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어유 귀라 이건 귀인이거든요. 그리고 돈입니다. 응?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와? 아참 하나 더 뽑아봅시다 우리 카드. 어디 봅시다, 어디를. 아유! 아, 이달에는 그런 애기니 병자인데, 병은. 응? 천하장사가 여자의 품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경우다. 자기 주관을 지금 못 펴고 있다. 응? 자기 주관을.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게 남한테 자꾸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라. 응? 그래서, 아, 이 돈이라는 것이 자기 주관을 못 펴면, 아이, 좀 망가져도 내 주관이나 피다가 망가져야지 기분이라도 있지. 괜히 남 따라가다 망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씁쓸한 얘기인데 카드 하나 더 뽑아 봅시다. 어디? 어디 봅시다. 어디 뭐냐 이거는 조정이네. 이거 고물의 정이에요. 조정. 고물의 정은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쭉 가는데 밑에서 조금 스톱했다가 조금 생각했다가 요런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다. 이달에는 즉 자기 컨트롤에 의해서 손해를 더 보고 아니면 손해를 덜 보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다 이 말씀이네요. 이제 자기 컨트롤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. 자,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람의 인연. 인연이라는 건즉 사랑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이거죠. 이달의 사람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가 되느냐? 이달에는 한 가지 이게 있네.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를 마라. 자, 보면 친목회다, 동창회다, 또뭐 동호회인 해다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들이 이렇게 있죠. 그런 데는 가능하면 빠져라. 또 설사 갔다 캐더라도 얼른 핑계대고 빠져 나와라. 본인한테 하나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자 그럼 우리 카드를 한번 뽑아서 이 거북도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? 어디 카드를 한번 뽑아봅시다. 아유 외로울 꼬네. 사랑이다, 인연이다, 사랑 관계에 대해서는 혼자 자기 혼자 쓸쓸함. 고독을 씹을 그런 달이네, 이달에는. 왜? 사람을 가능하면 안 만나고 또 사람에 대한 장벽을 치니까 사람에 대한 그리움, 고독함, 쓸쓸함, 이런 게 있네요. 그래야지 좋다? 그래, 카드 하나 더 뽑아봅시다. 그래야지 좋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않겠어요? 자, 어디 봅시다. 아유, 목욕욕자네. 자, 깨끗이. 내 마음에 뭔가 껄쩍지근한 게 있으면 씻어버려라. 그리고 새롭게 산뜻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라. 응? 그 바로 무욕하고 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뭐 시작을 바라듯이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해라도 뭐, 옛사람, 응? 또 오래된 사람한테 얽매이지 말고.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요거 요렇게 가고. 자, 그러면은. 자, 또. 요 얘기 말고, 사람, 돈,
또 일에 대한 얘기 말고 또 진짜로 알고 싶으신 게 있죠. 생각하세요. 자, 거북도사님의 우리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.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것, 77년생 정사생 뱀띠가 생각하는 지금 그것에 대한 답. 아리까리하네. 이건 럭키 세븐 7자야. 7자는 럭키 세븐 좋긴 좋은데 뭔가 아리까리하다. 왜? 그 속에 있는 그 진실됨이 무엇인지 모르니까. 자, 카드 한장더 뽑아봅시다. 아리까리하니까 한 장을 더 뽑아봅시다. 아유, 아니다. 이건 아닐미거든. 무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지금 당시에 긍정적으로, 뭐, 할까? 또, 부정적으로 안 할까 하는데,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. 요것을, 왜? 아리까리 할 때는, 왜? 확신해도 내가 그걸 했을 중에 실패다, 성공을 내가 장담을 못 하잖아. 근데, 아리까리 한 데다가, 이거를 하면은 안 되잖아. 그래서,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. 자, 뭐, 이런저런 이제 참고될 얘기를 했는데, 참고하셔갖고, 좋은 거를 골라서, 우리 좋은 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. 네? 자, 감사합니다.